단군의 신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도 있죠. 당연히 신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누가 있냐면 팽우에게 명하여 토지를 개척하게 하시고 성조에게 궁심을 짓게 하시고 고시에게 농사일을 맡게 하시고 신지에게 글자를 만들게 하시고 기성에게 의학을 베풀게 하시고 나을에게 호적을 관장하게 하시고 희에게 괴설을 주관하게 하시고 우에게 병마를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여기에서만 나오는 신하가 여덟 분이 되죠. 그 중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시가 있습니다. 고시. 배영준 씨가 이렇게 그 자신의 책에서 보면은 고시례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농가의 농사꾼이 밭을 갈다가 점심을 먹을 때 반드시 한 숟가락을 떠서 고시례, 고시례라고 한다. 이것은 단군 때 고시라는 신하가 이 농사, 백성들에게 농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분의 근본을 잊지 않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배영준 씨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고술에 이렇게 나옵니다. 최영년이 지은 해동 죽지에 보면은 고시례를 보면 야사에 이르기를 야사라고 합니다. 야사에 이르기를 단군 때 고시씨가 농사를 가르쳐준 은공을 잊지 않고 라고 해서 이래서 한술 떼어서 던지면서 농부들이 고시례 고시례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놓고 있죠. 야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야사가 뭐냐면 뭐 환단고기 같은 그런 책이겠죠. 그런데 뭐냐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나온 고시례, 고수례에 관해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고가 나오니까 고시라는 성을 가졌던 여인의 넋을 위로하는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풍습이 있어요. 근데 그 풍습을 갖다 왜곡시켜 놓고 있죠. 어떤 문화 풍습이 있으면 그거는 역사적인 근원이 있잖아요.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데 이 역사가 우리 역사가 왜곡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시성을 가진 여인의 넋을 위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시 씨가 있었다. 고시. 농림부 장관. 그럼 팽우는 누구냐? 건축부 장관, 뭐 토지부 장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팽우가 있었습니다. 팽우부터가 사실 이제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홍수 이전에는 뭐냐면 토지를 개척합니다. 팽우에게 명하여 토지를 개척하게 하였다. 그리고 팽우에게 토지를 개간하게 하시고, 이게 삼성기 단군세기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단군 50년, 정사 50년에 홍수가 일어났다. 보통 홍수라면 기록이 안 되겠죠. 대홍수가 범람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정사 50년 홍수가 범람하여 백성이 쉬지 못하였다. 제는 풍백 팽우에게 치수를 명하여 높은 산에 큰 내를 정하고 백성이 편하게 살게 하셨다. 우수주에 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비는 뭐냐면 풍백 팽우가 치수를 잘 해서 뭔가 이렇게 완성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 편하게 살게 했기 때문에 그 팽우를 기리는 그런 비가 되겠습니다. 그 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단군세기에 나와 있는데 이 팽우에 대한 기록은 국내 문헌에 무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요. 우수주에 팽우비가 있다. 단군이 팽우에게 국내의 산천을 다스리도록 명하여 팽우가 백성들의 주거를 안정시켰기 때문에 우수주에 팽우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윤기 선생의 어떤 1699년에 책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홍만종의 동국 역대 총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단군께서 팽우에게 치수를 명하고 이를 완수한 팽우를 기리는 팽우비가 우수주에 있다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뭐 팽우비가 팽우치국 치국 내 산천 이렇게 나오죠. 산천 이렇게 나오고요. 팽우비가 있다. 팽오비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종희의 수산집에 보면 팽우가 있었다. 팽우에게 높은 산과 큰 하천을 다스리게 하고 우수에 이르러 백성들의 거처를 정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런 내용을 이어서 이제 1921년에 개벽지를 보면 개벽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사에 단군이 9년의 홍수를 당하여 팽우를 명하여 고산대천을 정하였다 하니 이 단군은 역대 단군의 1위이신 단군이요. 초대 단군이시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하우의 진하, 중국의 그 하나라 하우시의 우의 수를 치하야 우갈석에 지하던 2년 전이니 팽호의 홍수를 다스림이 이때도 있었으리라. 이거 뭐냐면 팽호가 홍수를 우리나라의 그 단군 조선의 홍수를 다스렸잖아요. 그 경험이 남아있잖아요. 그 경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사공우가 치수를 할 때에도 보면은 그런 어떤 경험을 전해줬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부르태자가 갔지만 거기에 팽호도 같이 갔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